한국 대학 입학 전형 방법이 실은 세 가지입니다. 그래서 국제학부 전형, 글로벌 리더 전형이 있고, 또 재외국민 특례 입학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전형은 이렇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처럼 해외 실제로 부모하고 같이 거주한 사람들을 위한 전형인데요. 그 전형이 글로벌 전형과 국제학부 전형 시작하기 한두 달 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재외국민 특례 입학 전형이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있고,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 전형이 그리고 국제학부 전형은 9월에 있기 때문에 이 영주권자,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재외국민 특례 입학 전형에 먼저 원서를 넣고 거기서 불합격을 하더라도 다시 글로벌 전형과 국제학부 전형에 지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학생보다는 한번더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